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자,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? 자, 오늘은요, 옆에 앉은 이분. 아, 근데 네. 뭐 이렇게 얼굴이 뭐 이렇게 체시대가 이만해요, 진짜. 본인이 자, 그거 생각을 해야지. 아니, 얼굴이 내가 진짜 크다고 되게 크네. 아. 자, 여러분들이 경마장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, 그 다음에 조철 스타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, 우리 마사회 공채 2기 해설위원 우리 오영렬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아니 근데 진짜로 얼굴이 커 보니까. 본인이 작은 걸 생각을 하라고. 내가 큰 게 아니라. 아, 예. 아니 그때 우리 해운대에서 한번 찍어봤잖아요. 그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. 이제 그 화면보다도 그 뒤에 배경이 너무 그냥 컸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었고, 오늘은 너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제 그런가?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무튼 내가 작고 당신이 큰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. 자, 오늘은요 우리 저 오영렬 기자를 모시고 이 대한민국 경마장 마사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고, 마사회 안에서는 기수들, 조교사들, 이런 기자들이 취재를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, 아,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우리 오영렬 기자를 모셨는데, 자, 그건 그렇고 네. 지난주에 뭐 네. 제대로 또 한구라 하셨어요, 그죠? 뭐 저만 한 건 아니셨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요 네.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라이브, 우리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오영렬 기자가 소개를 했던 빅 투 더 빅 용근이가 탄다. 이거 배당 나온다. 어? 네. 복병이다. 했는데 그놈이 쌍승식 머리가 들어오면서 142.7배 아주 제대로 999 한구라 했는데 저도 이 오 기자 덕분에 그 빅 투 더 빅의 마필의 공부를 좀 더 하고, 야 이거는 메인으로 때려야 되겠다 해서 제대로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렸는데, 우리 오 기자도 예 그렇습니다. 뭐 쌍승식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140배가 넘고 한 140배가 나왔고, 뭐 복승식은 또 당시에 또 인기 많았던 이현종 기수 이제 시드삭스가 3착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샤레니 위너 송재철 기수가 또 2차. 마지막에 또 기가 막히게 그렇지. 타고 들어오더라고요. 제일 큰 배당이 들어왔어. 예예 예, 40배가 넘는 아주 그냥 또 배당이 나왔어.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네. 오영렬 기자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 회원님들한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조철스타일 시청하시는 회원님들한테 그런 빅투더빅 같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안에서 취재를 하고 하는지 아, 그런 게 상당히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. 자, 이제 가장 먼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맞죠. 마방 취재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징크스라 그러지? 징크스. 아, 그럼요. 예. 그니까 우리 같은 경우엔 뭐 조철이 옛날 한 십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디 경마장 갈 때 빨간 반스 입고 가고 안에다 빨간 부정 넣고 가고 예, 이런 게 있듯이 뭐 마방의 조교사나 기수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? 당연히 있죠. 이제 그게 어떤 그 미신이라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그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제 과거에 지금 현재 그 터부시가 뭐야? 피한다는 거? 피한다는 거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과거에 우창구 기수, 조교사죠 지금. 아, 기수 시절에? 예, 그분 같은 경우는 손톱, 발톱을 안 깎는다더라고요. 아, 이걸 안 깎아?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경주 전일날 이런 거 깎는 거가 상당히 또 그 사실 경마가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또 운도 그렇지. 동반을 해야 되거든요. 뭐 코차, 머리차 이거 참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. 특히 그 3착 순권에 있는 걸린 마필들이 뭐 코차, 머리차로 뭐 2착 했을 때는 정말 그 상금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상금 차이가 바뀐다고 하지만은 이 상당한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우창구 조교사는 손톱 안 깎는다. 그렇죠. 또 다른 징크스 있는 분들. 뭐 이제 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건 뭐 대다수 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긴 곤란한가?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 그렇잖아요. 그 혹시 그 조의원도 그 경마 당일날 면도 하십니까? 아,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하고 우리는 빨간 반스만 입고 다녀. 아, 빨간 반스. 저도 뭐 그 뭐 간혹가다 면도 안 한다는 사람. 면도도 안 하고 또 저것도 안 해요.
합방도 안 합니다. 합방? 예. 와. 아, 그 우리 또 이거 19금 방송. 그렇죠. 예. 그 조심해서. 아, 그러니까 합방도 안 한다고? 예, 같이 예. 이제 그 원래 부부간에 어. 뭐 잠 힘 빼지 말라고. 그렇죠. 아니 당연히 그거는 뭐 아니 근데 그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?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합방도 안 한다는 그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뭐 미신이라는 것보다도 믿음이지. 뭐. 예, 굳이 뭐 아, 그렇게 예.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 재미난 일화로 지금 되고 있어요. 그래요. 근데 하다못해 또 이게 어느 경주 전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와이프가 뭐 어떻게 만지다가 또 그릇 깨고 이러는 거. 아, 완전 김새잖아. 아, 그렇지. 예. 이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우리 맞습니다. 우리 예상가들도 뭐 우리 애기 엄마만 해도 내가 막 예상 분석하고 막 이러는 시간에는 조용히 해 줘. 그렇죠, 애들한테도 그래. 좀 조용히 하라 그러고. 아, 그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아예 나갑니다. 자, 그러고 또 이 마방하고 네. 특정 마방하고 특정 기수하고 어떤 그 뭐라 할까 궁합이라는 거 있죠. 그렇죠. 아, 이 기수는 이 마방에서는 잘 타는데 저 마방 말은 좀 초대가 안 맞는다. 뭐 이런 어떤 기수와 마방의 궁합. 그렇죠. 이게 그 과거 선례도 있지만 일단은 뭐 그 육조 뭐 홍대유조교사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선호하는 기수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 하만식 기수하고의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. 아, 육조가? 예, 거의 뭐 입상률이 상당히 높고요. 뭐 1조 박종권 조교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억 기수, 뭐 거의 뭐 승부 기수라고 볼 수 있겠고, 최범현 기수가 사실은 좀 약간. 원래 공간에, 42조였지, 42조. 그렇죠. 어. 공간에 좀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지만은, 그래도 이게 그 1조 박종권 조교사 마방하고도 상당히 또 1조도. 호흡이 좀 잘 맞고, 일단 그 마필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사대가 잘 맞아요. 그렇지.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 2억 기수하고 뭐 최범인 기수 같은 경우는 1조하고 상당히 잘 맞고. 그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게 1조하고 2억 그렇죠. 기수하고 좀 잘 맞는 궁합이 네. 잘 맞는. 그렇죠. 예. 또 조합이고 또. 예. 그 다음에 이제 50조 같은 경우는 조금 들쑥날쑥인데 뭐 거기는 이제 그 김덕현 기수가 있죠. 수습 기수 이제 수습을 넘어갔죠. 뭐 임기훈 기수가 이제 굉장히 또 거기서 히든카드였는데 약간 좀 들쑥나서 왔다 갔다 좀 해가지고 그래도 뭐 김덕현 기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이제 그 지난주에는 이제 기승을 못했지만은 이 감량 조건이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만큼 또 능력 발휘하느냐 이런 얘기는 제가 누차 들었어요. 이 감량이 있을 때 감량이 없을 때가 이 실력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 50조에 이제 김덕현 기수 그리고 이제 김용곤 기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맞는 아니에요? 데가 있어요. 아, 안 맞는데? 안 맞는 데가 있어요. 좀 성적이 좀 덜 나오는데? 덜 나오는데. 아, 그거 몇 조예요? 의외로 그 17조하고 49조가 안 나와요. 아. 49조 있죠. 그렇죠. 나 뭐 어제 좋아해, 나 49조. 네, 거기하고 좀 이렇게 궁합이 좀 안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입상률이 좀 떨어지고, 그 45조하고는 잘 맞습니다. 45조하고는 보편적으로 이제 김용근 기수하고 잘 맞고. 용근이는 45조가 또 잘 맞고. 잘 맞고. 그 다음에 이제 31조는 당연히 뭐 승부 기수고. 그렇죠. 강한민 조교사. 뭐 그쪽하고 뭐 40조 마방 같은 데는 또 얘기할 것도 없고. 이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복귀를 하지만은 이 친구는. 아, 거의 세영이는 뭐 어떻게 돼있어요? 2월 달에 이제 복귀를 하죠. 거의 다 났나? 핀 빼고 재활하고 아. 그러기 때문에 나오고. 부산에 이제 조인공 기수하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. 2월 달쯤에 나온답니다. 문세영 네. 기수. 네.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수와 마방과의 그 어떤 그 혼연일치되는 궁합관계를 굉장히 또 꼼꼼히 살펴보죠. 그래서 이제 경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변도 연출하는 것도 기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개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수와 마필과 그리고 또 마방관의 그런 그 상관관계도 굉장히 또 무시하면 안 되죠. 추려봐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그 예상가들의 그 어떤 그 예상 마방과도 배팅할 때는 굉장히 또 데미지가 클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약은 약사에게 뭐 의사는 뭐 역시 뭐 아, 그런 건 그런 것도 그렇죠. 있지만은 이 예상하는 사람 정말은 조철에게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얘기하려고 이 예상을 할 때 그 예상가들의 선택이 소비자의 목인데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요. 하여튼 이렇게 마방하고 기수하고도 이렇게 몇몇 특정 마방 특정 기술을 이제 오 기자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게 직접 뭐 인터뷰했던 그런 기수들이 또 많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? 굉장히 많죠. 예. 그중에
기억나는 오 기자가 취재를 들어가서 했던 그런 기수들에 대한 어떤 얘기, 후일담 그런 네. 거 좀 궁금하실 네.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이. 이게 이제 그 마방 취재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좀 맥락이 있습니다. 이 조교사들하고 기수들의 딱 분류를 보면은 오픈 개방형이 있고 오픈 개방형 완전 함구형이 있습니다. 완전 이거 거의 뭐 작가가 없는 분이 있어요. 그거는 맥조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. 그렇죠. 맥조라고 공개방송이니까. 공개방송이라서 안 되고 기수 좋은 공개방송 하는 데는 좀 그렇죠. 얘기를 해줘요. 예, 일단 뭐 거의 오픈을 하는 그 조기사들이 사실은 뭐 대다수 많습니다. 원래는 이게 그 마사회 그 시행 법칙에 보면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 그게 반대로 본인이 또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조기사나 마방들은 또 안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의무적으로 취재 기자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의무적이라는 것도 없고 왜 그러면 본인이 또 얘기하기 싫을 경우에는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친분 관계가 오래되지 않으면은 이 마방 취재라는 게 오 기자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널널하겠네. 뭐 그래도 그게 너무 좋지가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공부를 또 안 하고 가면은 참 무시당합니다. 그렇지. 예, 뭐 이게 분석도 못하고 뭐 편성도 모르는데 거기서 갖다 이렇게 뭐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가 굉장히 또 그분들한테 그렇지. 어떤 그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를 가도 그럼요. 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예.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됐고 지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 신뢰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저번에 쪘을 때 뭐 안장이 밀렸다든가 이제 이런 걸 보고 가서 물어봐야 돼.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지난 분들인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 양재철 조교사 46조 이왕원 조교사 그 1절 그 대한민국에서 아마 인터뷰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. 특히 양재철 조교사 같은 경우 옛날 기수 출신 아닙니까? 근데 마지막에 이제 관두실 때까지 저하고 좀 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한 걸 갖다가 물어보니까 돌아쓰다가 딱 다시 돌아서는 거야. 자식이 공부 많이 하고 왔네. 그렇지. 그래서 친해지는 겁니다. 뭐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다 잘못된 거고 약간 좀 재미난 얘기 같으면 옛날에 그 부산에 있었던 후지희 기수라고 있습니다. 그 개인적으로 후지희 기수는 차가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잘 돼서 지금 뭐 일본 중앙경마 가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오이 경마장에 갔다가 중앙경마 JRA로 넘어갔더라고. 그 나중에 그 조 의원이 중앙경마장이 과연 정말 얼마만큼 그 들어가기 힘든 데인가 한번 그것 좀 한번 얘기. 중앙경마장 인문학회가 어렵습니다. 제가 후지희 기수 20번 정도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는데 후지희 기수가 굉장히 좀 편성을 잘 읽더라고요. 그럼 일단 딱 나오면은 일단 그 마필에 대한 이 친구가 이제 갔으니까 얘기하지만은 저하고 인터뷰를 할 때 간단해. 뭐 상중하 하이 그 다음에 로 미들 로 딱 세 가지로 하이 미들 로 이거면 끝이야.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판단을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그럼요. 그렇게 얘기 하이는 좋다. 좋다. 미들은 그냥 그렇다. 그렇다. 그렇죠. 로우는 이거다. 이거다. 예.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니까 깔끔하네. 순간에 굉장히 쉬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부상 때문에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열공해요. 그러니까 열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그렇지. 예. 상대 마필들 분석도 해야 되고 내가 뛸 마필이 어떻게 뛰었나도 또 봐야 그걸 되고. 봐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기수라는 거를 말할 수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곤 기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. 이 마필 분석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부산에 있을 때부터도 역시 뭐 훈련, 특히 훈련을 통한 마필의 분석을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멀로 기수. 이제 조금 그,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에 와서 이 겨울을 적응을 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더운 데 있다가 우리나라 쪽에 오기 때문에 그런 그 기후 적응,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이 멀로 기수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방 말을 먼저 물어봐요. 자신의 말보다 일단 자기 말보다도 일단 이 레이스에 어떤 마필이 좀 괜찮냐, 세냐 이런 기자한테 물어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어떤 그 모래를 맞으면 못 뛴다 이런 경향까지도 이제 사세하게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편이죠. 그 멀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요? 후지는 하이 미들로라 그랬는데. 그렇죠. 이제 멀로 기수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기본적으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같이 얘기할 때 물론 뭐 통역이 있지만 통역 같은 친구가 같이 붙어있지 않아요. 통역이 있으니까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없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바디랭귀지로 하는 겁니다. 뭐 굿. 샌드. 파라 뭐 윈드 뭐 이렇게. 팍팍 오케이 오케이 팍팍 뭐 이렇게 그러면은 벌써 아닙니다. 옛날에 뭐
그 김영관 중에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외국 기수한테 할 때 쓰리 코너 세게 세게 뭐 스트로크 이거 간단해. 아, 그렇게 가는 식으로 똑같은 개념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기술이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김영관 쪽에서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명장답게 인터뷰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고. 아, 좀 오픈형이야? 아, 완전히 오픈형이야. 그거는 뭐. 뭐라고, 예를 들면 뭐라 그래? 김영관 쪽에서. 뭐 거기 나오면은 일단은 뭐, 아, 이래. 뭐 대가리야, 그냥 그래? 아니, 일단 우리말이 제일 세다. 아, 우리말이 제일 세다. 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, 뭐 대가리다 이런 얘기는 뭐 할 수가 없고, 제일 세다 그렇게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울줄리 조교사. 울줄리 조교사가 또 저희하고 또 갑장입니다. 아, 그래, 토끼띠. 토끼띠. 아니, 토끼띠, 호랑이띠. 호랑이띠입니다, 예. 근데 그분은 나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. 아, 왜 자기. 외국 사람들은 흥이 있더라고. 아, 그래? 나하고 친구 뭐 이런데, 그분도 항상 그 자기 말을 센 거를 접어두고, 상대 말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. 상대 말이, 아, 이게 이런 말들이 좀 센 것 같다. 물론 자기 것도 경쟁력이 있는데, 요런 것도. 상대 말을 항상 그 먼저 인터뷰를 해주는 아, 그런 그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. 내년 뭐, 내년에 그 저 이게 정년 퇴임하는 오문식 조교사는 또 어때요? 올해죠, 올해. 올해인가? 아, 올해지 이제. 이제 올해 두 분 관두십니다. 서울에 이제 김승곤 조교사하고 아, 45죠. 예, 오문식 조교사인데 오문식 조교사 같은 경우도 명쾌합니다. 일단 되고 안 되고가 깔끔해. 된다 안 된다. 이제 그걸 갖고 저희가 와서 분석을 해서 하는 거지.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100% 소스다. 이거는 또 금물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대충 마방 관계자들, 이 조교사님들하고 기수들, 몇몇 기수들하고 이제 어떤 그런 스타일을 얘기를 했는데, 자,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, 자, 마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취재를 해갖고 갖고 나오는 내용이 소스냐? 우리 경마장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소스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?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저 오 기자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. 제가 이제 그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현장에 있다 보면은 우리 또 조연도 느낄 거예요. 야, 이 경마장에는 정말 이 기수 조교사들 친척 가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아버지하고 친구, 뭐 어떤 뭐 기수하고 어떤 학교 동창 이런 거 다 믿지 마십시오.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. 그리고 뭐 웬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 동네 저 동네 생기면서 소스라고 날리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까지 가는 소스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소스를 갖다 전혀 무시할 건 아니지만은 100%가 없다는 겁니다. 이 지금까지 경마해서 거의 그 망가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소스에서 죽은 분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라는 것도 어떤 그 경마 적중하는데 어떤 요소가 되지만 이거 가르지 못하고 옥석을 가르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결국은 소스를 받아도, 그러니까 소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정보를 받아도 예. 그거를 잘 추려가지고 요리를 잘 해야 그렇죠. 적중으로 끌고 오는 거지. 그렇죠, 그렇죠. 자, 12마리가 출조하는데 한 5마리가 간다 그래. 전부 이빠이다. 그렇죠.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결론은 그 뒤부터는 또 우리 예상가들, 그렇죠.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고 복귀하고 공부하고 조교수 훈련시 모습 보고 자 이런 거를 다 추려갖고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그 만들어야 그 정보가 힘을 그렇죠. 발휘할 수 있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런 얘기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저 우리 경마장 마당발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이런저런 경마장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. 자, 오늘 이게 시간 관계상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많은 저기는 얘기를 못 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오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아주 다음번 한 뭐 날짜 잡아서 2부 방송 한번 또 찍자고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은 기수들, 조교사들 뭐 이런 마방 또 그 관리원들 있잖아요. 관리원들도 그렇죠. 상당히 중요해. 아, 지금 스팟을 받고 있는 거는 조교사하고 마방 잘 나가는 사람들만 받지만 제가 저도 말을 타고 승마를 하다 보니까 이 마장 안에 있는 그 관리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가 맞죠. 많은지 그렇죠, 예. 그런 관리원분들의 어떤 후일장 같은 것도 다음번엔 좀 전해주시기로 하시고 네. 자 오늘은 뭐 하여튼
시간이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을 것 같고 자 다음번에는 우리 저 오 기자님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오 기자하고 좀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 우리 오 기자하고 저하고 수고했다 잘했다 니네들 다음에 한번 또 해라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 자 우리 오 기자님도 예, 예. 오늘 수고하셨고 예, 예. 다음번 2부에서 네, 좀 더 네.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죠 예,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철이었습니다.